최근에 엄마가 이제 결혼식에 가실 거라 해가지고 셋업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어떤 걸 샀으면 좋겠냐고 여쭤보셔서 셋업 세트 추천을 하는 영상을 대신 골라주는 영상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무신사랑 29cm, 뭐 W 컨셉 이런 편집샵 플랫폼에서 한 100개 넘게 그냥 다 찾아본 중에 제일 제가 볼때 이거는 좀 사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제품 5개 플러스 셋업은 아니지만 자켓 1개까지 총 6제품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르카익이라는 브랜드의 셋업인데요. 이제 아르카익 자켓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색깔이 일단 민트 그레이라고 하는데 약간 녹색 계열의 회색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 사진상으로는 쿨 그레이 같은 느낌인데, 이 제품 사진만 보면 민트 그레이가 무슨 말인지 알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가 진짜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땐이 제품 사진이 좀더 실제 색상에 가깝지 않을까,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실측이 제일 중요하죠. 실측은 지금 총장 76, 그리고 어깨가 45, 가슴이 58, 소매가 60인데, 가슴이랑 소매는 솔직히 별로 볼 필요 없고, 총장 76이랑 어깨 45, 이걸 제일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매 내역 실측 선택에서, 내가 샀던 거 중에 뭐 선택해서 볼수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해서 내 집에 있는 자켓이랑 아니면 이전에 산 자켓이랑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일단 제가 제일 셋업을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핏, 그 다음에 소재, 그 다음에 색깔이 나한테 잘 피부톤에 잘 맞나 이거인데요. 지금 이 자켓은 소재가 폴리에스터 백, 그러니까 폴리백인데 제가 폴리가 그렇게 좋은 소재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입고 있는 자켓도 처음에 소재 되게 좋다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폴리백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생각보다 폴리도 잘 나오고 이게 가격대가 18만 9천 원으로 처음 발매한 거라면 이게 소재를 그렇게 막 쓰지는 않았을 확률이 좀 크고요. 그래도 이게 폴리라는 거는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지를 좀 보자면 핏이 이걸 보면 되게 무슨 아빠 바지만큼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실측을 봐야 되는데 실측을 이제 봐야 되는데 총장이 104, 허리가 스몰은 33, M은 이제 35로 나오는데 이게 진짜 저는 못 입어요. 일단 35라 그러면 이제 좀 날씬한 분들 5 반까지는 입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허벅지 통이 지금 25랑 27이라는 걸 봤을 때 아까 여기서 되게 커 보인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모델이 말라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셋업이지만 베스트까지 총 3 뭐라 해야 돼. 얘는 아무튼 셋업이지만 조끼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끼랑 바지만 입어도 괜찮고 얘는 뭐 안에 굳이 뭐 티나 셔츠를 안 입고 이렇게만 입어도 좀 나름 괜찮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라 우선 추천을 해봤고요. 지금 무신사에서는 한20% 25% 할인하고 있는데 제가 아르카이 공홈 들어갔더니 한30% 하고 있고 또 하고는 35% 하고 있으니까 뭐 알아서 저렴하게 사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추천할 셋업은 프롬웨어 제품인데 이제 프롬웨어 제품은 일단 8월 16일에 이제 예약 배송이라고 하는데 인기가 좋았나 봐요. 이제 얘는 실측을 봐야겠죠? 얘는 이제 길이가 72, 그리고 어깨가 44.3이에요. 초콜색인데 제가 볼때 약간 푸른빛이 도는 것 같아요. 남색 계열. 그래서 이게 되게 흰색이랑도 잘 어울릴 수 있어서 굳이 셋업이 아니라도 집에 있는 흰색 면바지나 슬랙스랑 입어도 코디하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얘는 이제 소재가 폴리 89,
레이온 9 스판이어서 얘도 거의 이제 폴리라고 보시면 되죠. 얘도 가격이 189,000원으로 아까랑 동일하게 출시된 걸로 봤을 때 그렇게 뭐 소재가 막 싸구려 같다던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지를 보려고 하는데 이 바지의 특징은 앞에 투턱이 잡혀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좀더 허벅지가 여유 있게 나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허벅지 단면이 37, 38.3으로 나와 있어서 아까 소개했던 아르카이 제품보다 확실히 통이 크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허리가 34.2랑 37로 아까 아르카이그 미디움이 거의 얘랑 크기가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도 굉장히 넉넉하게 나와서 5566까지는 커버할 수 있다. 그리고 총장도 103에 105여서 꽤나 길다. 그래서 뭐 자르시던가 아니면 좀 밑단이 조금 구겨지게 이렇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얘는 지금 세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세일을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좀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곳을 찾으시면 거기서 사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브랜드는 레미라는 브랜드고요. 자켓을 살펴보면 얘는 이제 특징이 버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쉽고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또 누군가한테는 이게 깔끔하다고 뭐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원 버튼으로 가면 연출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고 자켓의 안정감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다. 약간 회색인 회색인데 하늘색 계열이 도는 푸른색 계열이 도는 회색이어서 좀더 쿨톤이 사람들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는 얘도 스몰 미디움 나오는데 총장은 69, 70, 허리가 이게 제가 알아봤어요. 근데 이게 허리가 46, 46.5가 아니고 이 공홈에 보니까 이게 어깨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깨가 46, 46.5라고 보시면 될것 같다. 그리고 이제는 소재는 그 텐셀 소재가 천연 소재로서 되게 부드럽고 이렇게 뭔가 빨아도 변형이 좀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부드러운 소재라고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 얘는 지금 가격이 178,000원에 출시됐으니까 얘도 소재나 뭐 이런 공제나 이런 게막 그렇게 심각할 것 같지 않고 퀄리티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지금 50%를 하고 있어요. 89,000원. 그래서 셋업 필요하고 내가 조금 밝은 쿨톤이다 하시면 사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바지도 일단 50%를 하고 있고 얘도 아까랑 동일하게 투턱이 잡혀 있죠, 바지에. 그리고 얘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 보면 사선으로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또이 뭐랄 단추도 왼쪽에 치우쳐 달려 있어서 나름 가운데어도 별로 나쁘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냥 입기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소재는 동일하다. 그럼 이제 실측을 봐야겠죠? 바지 실측은 총장이랑 허리랑 허벅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도 총장은 105.5에 106긴 편이고 근데 거의 다 아까랑 비슷하죠? 그리고 허리가 34랑 36.5, 그리고 허벅지가 34, 34.5로 일자 와이드 팬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SEO 제품인데요. 전형적인 다크그레이 차콜 색깔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약간 웜톤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얘도 소재는 울 60에 폴리 40. 이러면 이제 울이 섞인 비율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서 세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지만 제가 SEO 공홈을 들어갔더니 50%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더 소재가 좋은 자켓을 사고 싶다. 그리고 얘가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얘가 피크드 라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입기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좀 멋쟁이가 되기 좋다. 그래서 평범한 그냥 자켓보다 좀더 디테일이 들어간 자켓이 입고 싶다 하시면 이 자켓을 공홈에서 50%일 때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이즈는 얘는 이제 3개가 나와요. 1사이즈, 2사이즈, 3사이즈가 나와서 그 내가 기존에 있는 자켓이랑 비교해서 맞는 사이즈를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바지도 여기서는 세일을 안 하고 있지만 공홈에서는 세일을 하고 있어요. 진짜 전형적이고 기본적인 바지핏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여기가 모여졌잖아요. 그래서 바지핏이 과연 예쁠지는 장담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소재는 약간 달라요. 얘는 울이 40, 폴리가 50. 나머지 10%는 뭔지 모르겠는데, 사이즈는, 두 개밖에 안 나오네. 1, 2 사이즈만 나오고요. 총장이 되게 긴 편이에요. 107, 108. 얘는 거의 무조건 잘라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허리가 33, 35. 얘도 사이즈가 작게 나왔죠? 맨 처음에 소개한 아르카이크처럼. 어쩌면 이 총장이 기니까 이거를 자른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밑단의 통이 좀더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좀 핏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냥 이거 자체를 입으면 그 뭔가 아래로 폭이 좁아지는 그런 느낌이라 바지가 예쁠지를 모르겠어요. 자켓은 예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던 마지막 추천할 제품은 에노르라는 브랜드의 자켓인데요. 얘는 특징이 카라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가죽 벨트가 코디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이게 포함이 돼 있어서 같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색깔은 회색인지 베이지인지 뭔가 애매한데 여기서는 아무튼 그레이라고 하니까 브라운 계열의 그레이라고 보는 게이 지금 사진상으로는 정확할 것 같고요. 얘는 진짜 군더더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깔끔하게 자켓 자체는 나왔고 그래서 그런지 벨트로 약간 포인트를 준것 같고 얘도 울 49에 텐셀 49 라이크라 2%. 라이크라는 약간 신축성 있는 소재라고 보시면 돼서 뭐 스판 2% 넣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냥 그런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시측은 이제 스몰 미디움 사이즈는 나오고 기존에 있는 자켓들이랑 비교하시면 될것 같고 소재는 솔직히 얘랑 SEO가 제일 좋은 소재를 사용하긴 해요. 그래서 얘도 가격이 초반에 25만 8천원으로 출시가 됐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지금 EQL, 한섬 거기서 50%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구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지도 보면 이렇게 트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은근 또 좋은 신발 신거나 힐 신을 때또 나름 또 예뻐 보이게 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근데 길이를 자를 경우 저걸 유지하면서 수선이 가능할지는 얘 특이한 거는 이제 허리가 벨트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굳이 했어야 되나 싶은데 뭐 본인들이 디자인을 이렇게 뭔가 하고 싶다니까 하는 거긴 한데 그리고 앞에가 이제 원턱이 잡혀 있어서 수턱보다는 좀더 슬림해 보일 수 있고 그 대신 허벅지 통은 조금 더 좁죠. 그리고 얘도 소재는 상의랑 동일하게 로우 사이즈 스몰 미디움 나오고 허리가 35, 30.5 넉넉하죠. 그래서 너무 얇지 않아도 입을 수 있는 셋업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셋업은 아니지만 너무 추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하나 더 하자면 OIOI 컬렉션의 슬릿 자켓인데 그 OIOI 컬렉션은 약간 라인이 달라요. 좀더 OIOI가 젊은 층들 캐주얼을 타겟으로 하자면 OIOI 컬렉션은 좀더 여성 라인, 좀더 연령대가 있는 분들. 근데 이 자켓이 너무 예뻐서 제가 꼭 추천을 하고 싶었는데 슬릿 자켓이 어디가 슬릿이냐면 이팔쪽 한쪽이 딱 슬릿으로 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범할 수 있는 자켓인데 뭔가 좀더 멋쟁이가 된 느낌, 힙한 느낌. 그리고 이거는 진짜 딱이 코디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냥 청바지 찢어진 거에 흰 티에 딱 회색 자켓.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 사이즈로 총장 73에 어깨 45로 소재는 이제 폴리 80, 레이온 18, 우레탄 2.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들이 이런 소재를 많이 이렇게 써요. 그냥 폴리에스터 100이나 이거나 뭐큰 차이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가격대가 19만 8천원이니까 아무리 저 소재라고 해도 그렇게 막싸 보일 리가 없고 진짜 이거는 제가 사고 싶은데 고민이 되네요. 제 쇼핑 영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얘는 좀더 고민해보고 그래서 총 6가지를 소개했고 이 중에서 저희 엄마도 원하시는 그 셋업이 있으면 이제 구매하실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참고하셔서 좋고 예쁜 셋업 수트를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